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 금지에 의한 매수세 우위 기대감이 이미 지금 시장에 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첫 번째 타겟은 로봇 섹터로 정해졌죠. 낙폭이 과대한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2차전지가 아니고 로봇 쪽에서 먼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HLB 약세장에는 상당히 좋죠. 지금 약세장이 정말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고, 지수 대비해서 HLB만큼 강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잘 버텨냈고, 그런데 강세장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게또 HLB죠. 자, 오늘 가장 강한 쪽은 로봇이죠. 그동안 낙폭이 제일 컸던 거 뭔데? 하니까 두산 로보틱스죠. 27%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하락. 그리고 미래는 로봇인데 왜 이래? 예, 그러고 낙폭이 과대했고, 이제 공매도가 또 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내일 모레면 끝이 난다. 먼저 움직여야겠다. 미리 움직여버리죠. 시작은 지금 보합에서 시작했는데 27%는 올라가고 있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첫 번째로 튄 곳은 로봇이죠. 로봇 쪽으로 제일 먼저 튀었다. 돈들이.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뻗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낙폭이 정말 과대했죠. 정말로 뭐 로봇 쪽도 정말 과대했습니다. 엄청난 낙폭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기업의 뭐 실적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좋잖아. 그래도 앞으로 로봇 시대인데, 로봇이 앞으로 다 해줄 거야. 추산주도 낮은데, 뭐 이런 지금 스토리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낙폭이 과대한 쪽에서, 요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아주 로봇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로봇 쪽이 지금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공매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 코스피, 외국인이 뭐 코스피 600억 정도 매도, 이게 다죠. 기관이 코스피 180억 매수, 코스닥 속에 190억에 150억 매수 중이죠. 지금 신용 미수를 엄청나게 다 털어냈고, 털거 거의 다 털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 바꾸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아주 강력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힘을 더 강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가 지금 상태에서 이런 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얘들 제일 먼저 밀어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세력들이 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에 흐름이 나오는 게 우리는 증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돈이 튀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조짐이 상당히 이런 조짐은 좋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2차전지 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2% 정도 올라서고 있죠. HLB 이노베이션도 낙폭이 과대했죠. 올라서고 있고, HLB가 그동안에 정말 강한 모습 보였죠. 지금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답니다. 지금 지수하고 봤을 때, 이 정도로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HLB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한900 수준에서 계속 버텨내고 있는 그런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말 강한 모습 보였죠. 그러고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돈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증시다. 차라리 증시가 약세장으로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HLB 들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가장 강히 버텨낼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추세는 좋습니다. 5일선 타고 이제 계속 상승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별로 좋지 못할 겁니다. 아마 워낙 잘 버텼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가 뭐 하락한다거나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
그리고 이런저런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가장 잘 버틸 만한 단단한 거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수익률을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면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낙폭이 아주 과대한 지수가 똑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이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상승폭이 좀 크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는 쪽은 로봇이다. 로봇 섹터 크게 움직이고 있죠.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게 이제 오전에 발견이 좀 되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이제 좋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까지는 이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오르고 떠오르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조정을 살짝 눈치를 좀 봐가면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지수가 뭐 0.5% 수준에서 그대로 멈춰 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는 1.5%, 0.5%, 코스피 0.5%, 코스 1.5%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봇주들 이렇게 급등을 시켜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잡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HF이 이렇게 잡아놓죠. 이렇게 생명과 좀 잡혀있고, 셀트리온 그룹들 좀 잡혀있는 상태고, 이렇게 낙폭이 좀 큰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죠. 자, 제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낙폭이 좀 과한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익은 좀 좋을 거다. 그래서 이리저리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 그러면 좀 이 무빙이 있는 종목들이 좋다. HB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아주 거의 뭐 항공망 같은 움직임이죠. 아주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어찌 보면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차트 흐름을 보면은 더 무겁습니다. 더 무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좀 보면 되고, 삼성전자만큼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이 좀 날만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따라잡는 거는 비추면 따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따르면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따라잡는 건 비추다. 그래서 좀 밑에서 잡아야죠. 밑에서. 그래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어디에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이렇게 좀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낙폭이 엄청나죠. 얘도.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5%씩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지금 뭐 좋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묶어놓고 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분위기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은 11월 1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상한가가 벌써 5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한국 속 이런 거는 지금 이 테마, 전쟁 테마 이런 부분으로 올라서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아나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이런 좀 작은 종목들도 지금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죠. 이런 AI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증시는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노력이 아주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봅니다.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HB도 지금 이 바닥 잡고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답니다.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내려가 못할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좋은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예,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 아마 나타날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또 여러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쟁은 전쟁이고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월달 좀 상승 탄력이
실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쪽으로 분산해서 어디가 먼저 제일 상승폭이 클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분산 투자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크게 일어난다. 근데 HFB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다. 그럼 다시 팔아가자. HFB 다시 들어오면 되죠. 주식수가 좀 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